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PC의 미들급 제품, 타워형 제품, 즉 덩치가 큰 제품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적인 트렌드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을 하면서 PC의 본체 디자인도 사이즈가 컴팩트해지고 있습니다. PC의 작은 사이즈로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PC의 케이스와 메인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AMD ITX 메인보드로 사용되던 PCI Express 2.0만 지원되던 A320M 제품과는 달리 최근에 PCI Express 3.0을 지원하는 A520M 메인보드 라인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520M 메인보드 라인 중에 기가바이트 A520M 어로스 엘리트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형상이 인상적인 어로스 제품군에 PC 디렉트에서 3년 무상 보증을 한다는 이 제품의 ASMR 개봉기를 보시고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볼까요? Let's go! 자, 이 제품의 전반적인 컬러는 블랙 색상에 다크 그레이 포인트와 깔끔한 디자인 컨셉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원부 방열판에 어로스 고유 로고인 메이 형상과 기가바이트 특유의 색상을 포인트로 배치했네요. 제품은 사이즈가 적은 ITX 사이즈로 딱 필요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슬롯은 4개를 제공하며 총 128기가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PCI 슬롯은 PCI Express 곱하기 16 3.0을 지원하는 포트 1개와 PCI Express 곱하기 1 3.0을 지원하는 슬롯 총 2개를 제공합니다. 또 NVMe PCI Express 3.0 M.2 커넥터가 내장되어 최대 3.2GB의 데이터 전송력을 제공합니다. 또 IO 포트는 딱 필요한 정도만 제공하는 포트 구성을 보이네요. 또 디지털 PWM 컨트롤러와 전원부 5+3 페이지 퓨어 디지털 전원부로 설계되어 유효 전력을 적재적소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AMD Gen 3 Ryzen 프로세스 잠재력을 이끌 수 있고 A520M 칩셋 엔트리 등급은 CPU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00 제품 그런 가성비 제품군 CPU 추천합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 사용된 IC 칩은 기존의 칩보다 3배 강화된 정전기 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품질 컴포넌트는 메인보드를 보호하고 PC에서 자주 발생되는 정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안티 서지 칩을 사용해 PC 및 메인보드 과전류와 쇼트로부터 보호해주어 PC가 과전류 또는 갑작스러운 전압 불안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리얼텔 8118 게이밍 랜은 게임이나 일반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높은 네트워크 우선순위를 보장하며 자동 대역포 할당 기능이 있어서 게이머에게 극강의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 팬 5 기능을 탑재해 PC 시스템 온도를 과열되지 않게끔 해주며 팬 스탑 기능으로 일정한 온도가 떨어지면 무서운 팬 스탑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RGB 퓨전 2.0을 지원해 메인보드와 외부 연결되는 라이트 스트림으로 RGB 커스텀도 가능하죠. 그리고 하이엔드 오디오 커패시터와 노이즈 가드를 탑재해 아날로그 오디오 컨버터를 PCB로 분리시키는 노이즈 가드가 있어서 잡음 없는 음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기가바이트 A520M 어로스 엘리트 제품은 PC 시장에 불어온 미니멀 라이프에 걸맞는 메인보드로 AMD 라인의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A320M 라인에서 PCI Express 3.0을 탑재한 메인보드로 새롭게 출시된 제품 라인입니다. 기존 PC 케이스 사이즈를 확 줄이며 자신의 데스크 아래에 위치하던 PC 본체를 책상 위로 배치시키며 PC 본체도 디스플레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기존의 PC 제품군들이 좀 크기가 좀 크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PC가 본체가 이렇게 작아짐으로써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DPU 환경, 그리고 PC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점, 뭐 굳이 PC를 한번 맞춰서 굳이 뭐 시스템을 자주 이렇게 바꾸거나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최상의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군들에도 약간의 아쉬운 점은 존재할 수 있죠. 저 또한 PC 본체를 무조건 RGB 컨셉이나 화이트 컨셉, 즉 자신의 커스터마이징으로 통한 디자인 위주로 PC 시스템을 제작하곤 하는데요. PC 본체를 데스크 위에 배치하면 좋은 장점은 DPU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에 먼지 위배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자주 청소를 해줘서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자주 바꾸거나 여러 테스트를 할 때 데스크 위에 배치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PC 본체의 디자인보다는 성능에 초점을 맞추시고 데스크 아래 배치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데스크톱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심플하면서 데스크톱을 데스크 위로 올려놓는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시스템은 아무래도 하이엔드급 형태의 구성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PC 가성비 시스템이나 업무 용도, 또 그리고 높지 않은 사양의 PC 게임 용도로만 추천합니다. 이는 작은 PC 케이스 환경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열을 배출할 수 있는 발열 해소가 힘든 편이면서 생각보다 레모브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제작의 컴팩터로 다소 설치가 힘든다는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점을 뒤로 하고 ITX 라인의 PC를 구성하는 유저분들은 대부분 ITX 라인의 너무 이쁘고 컴팩트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고성능 하이엔드 PC 라인을 구성보다는 발열이 적고 간단한 게임 라인을 구성과 업무 용도의 PC 시스템을 구성하는 용도로 PC를 사용하시는 유저들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는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PC 환경에 좋은 DPU 효과를 제공하죠.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만약 이런 ITX 제품군의 오버클락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에 동반되는 케이스가 발열 해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이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전부 다 갈아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존의 제품군들 미들 사이즈나 타워 형태의 PC는 발열 해소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겁고 너무 이동할 때도 좀 약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물론 DPU 효과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컴팩트해진 사이즈에서 발열 해소에 특화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군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런 제품군 라인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미들과 타워 형태는 아마 개인적인 유저한테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유저들한테는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편화 되겠죠. 그런 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도 아직까지는 이런 ITX 라인과 이런 컴팩트한 디자인의 제품군들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타워 형태에 가까운 아주 사이즈가 큰 제품인 PC를 사용하고 있지만 탐나는 제품군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4K 영상 편집이 위주이고 게임도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발열에 특화되어 있는 케이스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ITX 제품도 한번 시스템을 꾸려보고 싶습니다. 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책상의 공간도 넓어질 것이고 거기에 컴팩트한 디자인이 아주 눈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런 발열이나 제어의 성향에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시도해보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ITX 제품군도 PC 빌드를 촬영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나네요. 아무튼 여기가 중저라고요. 그런 ITX PC 구성의 중심이 되는 메인보드 중에 오늘은 기가바이트 A520M 오로스 엘리트 개봉기와 제품의 특징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이었습니다. 보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팬이었습니다. Thank you.